자, 이번 거는, 자, 6억, 10억 스쿼드. 자, 10억 스쿼드 하나 가고요. 자, 10억 06W 스쿼드 갈게요. 자, 06W도 은근히 괜찮은 선수가 많지. 자, 늦게 오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06W 가자. 제가 14T 말고, 단일 시즌으로 지금, 가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자, 굴리트 축하드리고, 대박이네. 굴리트가 뜨는구나. 야, 진짜 대박이다. 완전 축하. 축하. 자, 이거 아프리카 닉네임 뭐지? 06 유로 말고 06W. 06W입니다. 06W 맞지? 06 유는 너무 비싸. 공지사항 지금 별 얘기 없고요. 그냥 뭐 저기 뭐야, 점거 후에 모두 받기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강화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주는 거 있잖아. 이거 주는 거 뭐 새 게임 하면은 뭐 주는 거 있죠. 요거 좀 더 준대. 공지사항은 뭐 별거 없었습니다. 자, 이거 누구 거지? 자, 이거 주인분 빨리 나와주세요. 오늘 어때? 오늘 뭐 음질이나 뭐 다 좋죠? 예전보다 좋아졌지? 음악 소리는 어때? 짱구 원영이 어서오시고. 자, 이거 주인분 누구지? 다 좋지? 이번에 내가 아주 고생해서 컴퓨터 고쳤어. 양산이 어서오시고. 아, 흥민이 좀 넣자. 자, 흥민이님 저기 뭐야, 포메이션 어떡할래? 자, 포메이션은 4114와 433 본인이 원하는 걸로 골라주세요. 자, 어떤 포맷? 자, 포메이션부터. 자, 주인분 포맷 고를 동안, 자, 이분 실력 좀 보고자. 4114, 오케이. 자, 그럼 4114로 가고. 자, 이분 통상 기록을 보면은, 아직 월클 못 왔네. 자, 월클 못 온 분들이, 스쿼드는 5억 이상. 월클 못 온 분들이, 제 방송 듣기 딱 좋지. 이것도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야? 방송 듣고? 뭐야? 월티 경기 결과가 없어. 게임을 안 했나? 왜 이래? 자, 희한하네. 이거 뭐, 서버, 뭐, 엔진 바뀌고 게임을 안 했나? 자, 원래? 양사님 기대할게. 양사님 기대할게. 3.8억 안 되고. 어떻게 알았어? 자다 일어나는지. 자다 일은 티나? 어디서 티나? 머리에서 티나나? 목소리에서 티나나? 둘 다 티나나? 아, 한동안 접었어. 자, 그럼 골키퍼부터 가봅시다. 자, 06W 골키퍼 누가 할까? 얼굴에 기름? 아니, 얼굴 세수하고 왔어. 얼굴 세수하고 왔어. 세석 로션 바르고 왔어. 아, 이마가. 눈하고 이마가 너무 잘생겨서 놀랬나? 자, 반데사르 가까워? 부폰 또 있네. 자, 누구 가고 싶어? 번쩍번쩍해? 로션 발라서 그래. 아, 그리고 오늘 레만 한번 가볼까? 레만? 레만 가볼까? 오늘 내가 낮에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저 선크림 발랐거든? 그게 조금 남아있을지도 몰라. 자, 10억 스쿼드. 10억 06W 스쿼드. 자, 한 명 9천만원이면 되구요. 자, 9천만 접속해도 조합 준대? 겉봐, 내가 준다고 그랬잖아, 그쵸? 줄거야. 안 줄 리가 없어. 23억 브라질 국대? 브라질 말고 다른 거 안 되나? 좀 오늘 새로운 거 하고 싶어서. 너무 요즘 똑같은 것만 좀 지루해서요. 좀 새로운 거 했으면 좋겠어. 자, 골키퍼는 나는 레만 가볼래, 레만. 반데사르 좋은 애 뭐, 여러 개 있는데, 로빈슨 멀던 있나? 로빈슨 있다. 로빈슨도 괜찮은데? 로빈슨도 괜찮은데, 은근히? 레만은 저기 펀치가 있긴 하더라고. 펀치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 레만 한번 가볼래. 레만. 레만. 자, 골키퍼가 이거 좋은 거 쓰자. 골키퍼 좋은 거. 이거 88 케미. 그럼 한 이렇게 먹겠네. 이러면 그냥 장난 아니겠네. 그래. 자, 로빈슨 생제고 레만 가자. 레만 7100. 내 맘대로 짤 테니까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면 딱 두 개만 바꿔요. 흥민이 좀 넣자님. 너무 주인 말 들으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
괜춘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괜춘.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짱구 원년은 일부러 괜춘을 한 거야. 괜찮 이건데, 일부러 괜춘을 한 거야. 현희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센터백 갑시다. 센백. 여러분, 센백을 추천해 주세요. 자, 조개고기님 어서 오시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머리 빠지기 전에 추천 한 방씩. 캠벨 좋지. 아, 여기 06W 캠벨 있구나. 아, 짱이다, 캠벨. 258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 캠벨 있네. 아, 내가 캠벨 제일 써보고 싶은 선수 중 하나였어. 아, 캠벨 좋지. 자, 200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아직 200이 되긴 한데, 고마워요. 땡큐. 아, 이제 조금 마음을 비웠어. 내일 되면 떨어지겠지. 제가 원래 500위권인데, 갑자기 200위권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나 말고, 문기님도 200위권으로 들어왔더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매일 보잖아. 자기 거 매일 보는데, 지금, 피파 BG들 전부 다 위로 올라왔어. 자, 그래서 보면, 문기님도 저랑 상당 비슷한데, 이분 또 지금 200위권으로 올라왔죠. 야, 이렇게 보니까, 야, 서빈님하고 나하고, 뭐야, 내가 서빈님도 이겼어? 지금 잠깐? 왜 이런 날이 있네? 다시 미치겠어. 자, 서빈님이 233인데 내가 214위야. 야, 뭐 이럴 때가 있냐. 뭐 잠깐이지만 기분이 솔직히 나쁘지 않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좀 솔직히 기분 좋네. 자, 뭐 곧 있으면 500위로 다시 내려갈 거야. 제빈이 어서 오시고. 서빈이 복귀했더라고. 들었어요, 저도. 06W 캐멜 3칸 4,400. 자, 감사합니다. 땡큐. 06W 캠벨 3칸 4,400. 과짜님 어서 오시고. 아, 뭐 천천히 갑시다.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잠깐만, 전화 한 통만. 텔미가 막 끊겼네. 여러분 덕분에 시청자 많이 늘었어. 갈고 오면은 P80진이 한번 맡겨주시고요. 요즘은 좀 스페셜한 거 많이 가고 있으니까. 좀 스페셜한 거 가세요. 대장하고 스캔은 오늘 잠깐 좀 보류하고. 자, 왼쪽은 누구 할까? 왼쪽. 자, 왼쪽은 누구 할까? 메르테? 아, 메르테 가자. 그래, 메르테. 아, 메르테 좋지. 아, 대장. 자, 메르테 3카 좋죠. 이거 대장에다가. 메르테 좋네. 06W 메르테 3카 4000. 06에 은근히 좋은 선수가 많네. 좋은 선수 맞는데? 이거 이 팀 나 마음에 드는데? 나 크로아티아 선수 한 명도 몰라. 크로아티아 한 명도 몰라, 나. 옛날에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잘할 때, 아, 걔가 슈케르지? 슈케르 말고 몰라. 슈케르 크로아티아 맞죠? 아, 그러고 보니 슈케르가 그 슈케르네. 아, 여러분 슈케르 잘 모르죠? 근데 맞지? 맞네. 이 슈케르가 그 슈케르네. 아, 월드컵 때 슈케르가 날아다닐 때 있었거든, 옛날에. 걔가 슈케르인데, 방금 걔가 그 슈케르네. 나 여태까지 몰랐어. 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누구 할까? 오른쪽. 자, 오른쪽, 왼쪽, 풀백 추천해주세요. 아, 네빌 있나? 네빌? 네빌은 카드가 없다. 네빌은 카드 없고, 다른 애 추천해줘봐. 아, 슈케르가 걔였구나. 신봉단은 어때? 신봉다 괜찮은데? 신봉다 생제야? 겁나 비싸네. 신봉다 안되겠다. 엄청 비싸네. 미안합니다. 내 PR못이라 생제인지 몰랐어. 자카르도 5카 가고 싶은데 카드가 없으니까 3카만 가자. 자카르도 3카. 500. 자, 왼쪽은 누가 할까? 왼쪽. 자, 1억 스쿼드는 5억 이상. 자, 왼쪽은 누가 할까? 왼쪽. 자, 왼쪽 누가 할까? 아, 피알못이야. 칸나바로가 있어? 아, 06W 칸나바로가 있네. 야, 이거 좋은 선수 맞네. 아, 이거 애매하네. 아, 칸나바로도 겁나 좋은데. 아,
아, 여기 06W가 은근히 팀이 좋은데? 아, 06W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어, 겁나 좋네. 아, 씨. 카나버로 못 봤어. 나 또 누구 있을까? 카나버로는 조금, 스태미너가 좀 아쉬워서 좋긴 좋은데, 얘는 센터백 말고는 내가 좀 비추합니다. 어, 좋긴 개좋아, 인정. 카나버로 어차피 주인분 후보로 써야 돼. 자, 칸나보로는 주인분, 후보로 나중에 사세요. 내가 좋은 거는 옆에 체크해 줄게. 자, 또 누구 있을까? BA라는 일단 가고, 06W 뭐 BA라는? BA라는? 당연히 가야지, 그쵸? BA라 먼저 쓸게. 자, BA라, 뭐 이렇게 올랐어? 6,500까지 올랐어? 장난 아니네. 자, 그 다음에 람 갈까? 람은 헤딩이 안 돼. 람은 여러분 코너킥에 털립니다. 아, 람 솔직히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람 좋은데 코너킥 때 암이야. 코너킥 때는 람이 아니라 암이 돼. 얘 털릴 텐데. 칸나바로 선발? 메르테 빼고 칸나바로 넣을까? 콜? 자, 주인분 메르테 빼고 칸나바로? 칸나바로 넣어달래. 자, 그럼 칸나바로 넣자. 칸나바로 3카? 3카 넣자 그냥. 돈 쓰자. 9,800인가? 9,800. 여기 메르트 후보로 쓰시고. 동시아신님 어서오시고. 자. 아, 얀샘 말고 없어? 누구 없어? 여러분, 좋은 선수 없나요? 아, 6개면 나랑 똑같네. 가능할 거야. 아, 칸나바로 샘팩 써봐. 안 써봤지. 서버 공격이 겁나 좋아. 자, 칸나바로를 풀뱅으로 쓰라는 사람은 안 써봐서 그래. 콜 말고 또 괜찮아 없나? 자, BJ 여령, 여령 바꿨구나. 자,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짝퉁 같잖아, 여리 형님. 그건 좀 이상한데. 이건 짝퉁 같잖아. 아니, BJ 여령을 바꾸면 어떡해. 이건 좀 이상하잖아. 짝퉁 같잖아. 뒤에 뭘 붙이든가. 마음은 이해하는데. 비긴 얘기는 그만 가서 하시고. 자, 딴 애 누구 쓸까? 아, 이렇게 쓸 애가 없나? 빨리 한 명 추천해보아요. 왼쪽에 누구 없어? 바르찰리. 그래, 바르찰리 가자. 바르찰리 가자. 바르찰리 오카 가자. 바르찰리 짱이네. 자, 바르찰리랑 그러면 자카로 자리 바꾸고. 자, 바르찰리 5카 6000. 아, 바르찰리 원체 좋네. 자, 그 다음에 6000이구나. 제대로 썼고. 자, 그 다음에 공격을 어떻게 가지? 자, 중요한 건 공격이잖아. 자, 여러분 공격수 스트라이커랑 CF 추천 좀 해줘봐. 자, 괜찮은 선수 있으면 두 명 추천해주세요.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했어. 저는 이 자리에 두 명을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여기 네 명 정했어. 여기 한 자리 빼고 다 정했거든요. 마음속으로 다 결정했어. 자, 지금 뭐 크레스포, 토티 피구, 바이니, 네드베드. 좋은 의견 많이 나오네. 자, 피구, 인자기. 자, 여러분 뭐 더 좋은 선수 없나요? 이게 단가요? 자, 나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 자, 일단 한번 시세를 보고 갈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 어때? 자, 이거 바꿔도 돼, 주입품. 클라위. 그 다음에 라르손. 그 다음에, 토티. 자, 그 다음 피구. 여기는 한 명 아직 안 정했고. 어때, 이거? 날두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왼발이 없어, 왼발이. 어때, 이거? 괜찮지? 호날두 써야지. 뭐, 호날두 여기 쓰든가. 클로제도 괜찮아. 자, 좀 안 좋아. 클라이 좀 별론데, 그래도 클라이가, 4-2 포메이션은 좀 쓸만해서. 아니면 이렇게 가자. 자, 라르손, 호날두 가자. 알았어. 라르손, 호날두 어때? 자, 라르손은 어차피 써야 되니까, 라르손부터 볼게요. 자, 라르손은 어차피 써야 돼. 자, 라르손 오카 죽이네. 자, 주인분 라르손 살게. 라르손 어차피 사야 돼. 라르손 하나밖에 없거든? 라르손 오카 8500 살게. 빨리빨리. 자, 살게요.
라루소는 사야 돼. 라루소 무조건 사야 돼. 자, 8650. 자, 라루소 모카. 8650. 자, 구매 완료. 자, 그 다음에 호날두 보자. 호날두. 호날두 06W인데 한 번도 안 써봤네. 아, 매물이 없어. 야, 호날두 큰일 났다. 매물이 없다. 야, 호날두 근데 스태미너 암이다. 자, 호날두 스태미너가 암이야. 암이다. 자, 호날두 말고, 월콧. 월콧 좋다. 자, 월콧 인정. 자, 월콧 인정. 근데 시야가 암이네. 자, 시야가 암이긴 한데 뭐 모든 걸 만족할 수 없으니까 월콧 가볼게. 몸싸움도 암이야. 이 치달은 진짜 초 A급인데 월콧 한번 써보자. 자, 06W 월콧 7300. 아, 좀 걱정도 되는데 골결은 얼마냐? 86 나쁘지 않네. 자, 7300. 월콧 오카 7300. 포돌스키? 아, 침투가 좋아야 돼. 저도 공격참여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공격참여도 높은 애만 갈게요. 자, 피구 가자. 피구 오카 써줘야 돼. 피구 오카 2억 3천. 이제 돈 아껴야겠다. 토티는 상카만 가자. 토티는 상카도 좋으니까. 아, 이 노래 졸려? 잠깐 자다 와요. 아, 3800. 아, 여기 호날두 자리에 누구 쓰지? 아, 이거 얘만 넣으면 되는데 애매하네. 홍명보 짝으로 아무나. 월배 비디치는 나 느려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비디치 짝으로 홍명보 쓰면 되겠네. 아, 크레스포가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좋긴 좋은데. 크레스포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아, 물론 좋아, 좋은데 강력한 헤딩 있든가 예리한 가마차기 있든가 뭔가 히든 하나 달고 나온게 예의지. 어떻게 건방지게 아무것도 안 달고 나왔어. 라르소는 예리한 가마차기 있잖아. 별로지 당연히. 그쵸? 얘는 헤딩 별로야. 루카 토니? 아, 토니 반니도 아무것도 없을텐데. 잠깐만 좀 보자. 클로제는, 클로제 갈까? 클로제는 차라리 강력한 헤딩 있고, 토니도 강력한 헤딩은 있고, 인작이 아무것도 없을 거고, 반니 아무것도 없고, 반페르시 좋은 거, 중요한 거 다 있네. 반페르시는 어때? 반페르시 좋은 게 예리한 가마차기랑 화려한 갱이 다 있다. 아, 요 정도면 쓸만한데? 근데 몸싸움은 좋진 않아. 속력 86, 스태미너 조금 아쉽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패스 연계 좋고, 시야 좋고. 야, 나 같으면은 반페르시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지금 쌩이고요. 자, 이건 주인분이 골라. 자, 클로제나, 클로제냐, 반페르시냐. 자, 주인분이 골라. 자, 여기는 제가 볼 때, 클로제 아니면 반페르시. 지금 스케줄 잠깐 안 받을게요. 둘 중에 하나 골라. 반페르시인데 잘못 썼다. 시즌카드 원래 좀 아쉽지. 그래, 그럼 클로제 가보자. 자, 그러면 클로제 가고, 클로제 갑시다. 한번 클로제 가보자. 생각해보니까 뭐 헤딩하는 애도 하나 있어야지. 아, 클로제 카드가 없네. 이런, 씨. 클로제 카드가 없어. 클로제 4카 사야 되나, 4카? 나 4카 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클로제 4카 사야 되나? 클로제 4카 사면은, 1억 2천이네. 아, 이거 어떡하지? 반패? 주인분이 반페르시 가래. 오케이. 반페르시 5카. 5카 사야겠다. 2700. 5카 싸네. 잘 샀다, 잘 샀어. 자, 그럼 다시 체인지. 자, 여기 놓고, 반페르시.
자, 여기도 구매했죠. 아, 돈 많이 남네. 잠깐, 지금 뭐 잘못됐나? 어, 여기 카카도 괜찮아. 본인 원하시면 카카 넣고.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어. 자, 그럼 카카 갈게요. 카카도 괜찮아. 자, 카카 3카? 어, 카카 3카 가자. 이거 대장 아닌데. 06W팀인데, 06W. 자, 어떤 스케줄 가게요? 잠깐만, 지금 너무 많이 밀려갖고. 06W 카카 3카, 어, 5200. 아,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어. 지금 주인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나 이랬다, 그래. 자카르도 뭐 업그레이드 할까? 어, 왼발 둘이나 있고, 괜찮네. 아, 그래, 12억 내가 막고 싶은 거? 아, 콜. 자, 12억 주시고, 어. 자, 대장은 오늘 안 받을게. 대장 너무 많이 해서 좀 가기가 싫어, 어. 대장은, 어, 맨날 가잖아, 그쵸? 어. 오늘은 시즌카만 받을게요, 시즌카. 어, 오늘 시즌카 다 가보자. 어, 자카르 녹화 있다, 6,500. 당첨. 자, 됐어. 자, 이 정도면 됐죠? 자, 이 정도면 됐고, 어, 어, 돈 남았으니까 돈 남은 거로 나중에 주인분이 후보 사세요. 아, 올타 케미 안 받아? 안 받아도 돼. 강화 케미 받아도 돼. 자, 꼭 케미 다 받아야 되진 않아. 어, 케미 안 받아도 좋은 선수는 써야지. 자, 비에이라는 3칸 쓸 필요 없고, 너무 비싸. 비에이라 3칸 쓸 필요 없고. 자, 그럼 구매 갑니다. 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 자. 토티는 대장이고, 당연히. 자, 팀 잘 나왔어. 어, 월콘.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 썼나? 어, 왜 이렇게 계산이 돈이 많이 남지? 자, 토티. 피구. 자, 아니야 카카도 좋아. 카카 좋아. 여러분, 카카가 참여도가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제 본캐도 어, 카카가 주전이고 카카 좋아. 어, 걱정하지 마시고 카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머리 빠지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칸나바로 좀, 어, 칸나바로, 어, 이 정도면 괜찮네. 자, 그 다음에 바르찰리. 어, 맞네. 돈이 많이 남네. 자, 램 아니지. 레만. 아, 레만 이름이 두 명이네. 깜짝 놀랐네. 어, 야, 한바탕면 크루저 나올 뻔했다. 크루저. 어, 진짜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어, 크루저 나올 뻔했어. 크루저 사건 아시죠? 크루저와. 아, 진짜 그날 뻔했다. 클로즈가 골을 못넣? 누가 골을 못넣? 무슨 말이야. 자, 항상 말을 끊어서 쓰지 말고 길게 써요. 한 줄에 길게 써요. 문님 어서 오시고. 자, 자, 또띠 넣고. 이상한 애들 많이 들어가 있네. 자카르도, 반페르시, 덴벨레 빠지고, 됐어. 야, 나는 이 팀 굉장히 마음에 드네. 어, 라르손하고, 아, 반페르시랑 바꿔야겠다. 라르손. 자, 피구. 자, 또띠. 자, 비에이라. 어, 팀 굉장히 오버롤도 지금 좋잖아. 오버롤 좋고. 자, 케미 아까 누가 못 먹는다고 하는데, 어, 케미 좀 보자. 민첩 얼마냐, 얘. 어, 민첩 73 괜찮네. 황선홍 어, 별로. 자, 프랑스님 어서 오시고요. 아,
유튜브 열이 형 거 보고 씻어서 그냥 땡큐. 아, 캔벨 괜찮지. 어. 아, 역시 월드컵 캠이 몇 명 못 먹는 애도 있네. 상관없어, 못 먹어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캠이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애 쓰면 돼. 뭐 꼭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 오버롤 90, 91, 87. 오버롤 잘 나왔고. 자, 이제 게임 한번 해보자. 아, 손이 이뻐. 자, 고마워요. 땡큐. 자, 팀 굉장히 마음에 드네. 어, 페페 좋아요. 자, 출정식을 갑시다. 자, 스코. 잠깐만. 어, 아, 이분 우리 애청자야. 다 해놨어. 아, 훌륭합니다. 자, 이분 저기 뭐야. 어, 아, 짱이야. 짱짱짱. 참여도까지 여리형 전술로 완벽하게 잘 돼 있어. 야, 이게 진짜, 어, 그 뭐야. 어, 스쿼드를 맡기는. 어, 모범적 자세죠. 어, 열이 형 딱 방송국 가서 열이 형 그거 딱 보고서 세팅 완벽하게 맞춰놨어. 이야, 이거까지 맞춰놨네. 야, 누구야 이 센스쟁이. 아, 흥민이님 가만있어 봐. 이거 다 맞춘 게 아니야. 내가 전에 한번 이 팀 갔던 거 아니야? 이 팀 한번 내가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어, 어쨌든 고마워요. 돼 있으면 뭐 좋은 거지 뭐. 어, 그런 경우 가끔 있어. 골키퍼 맞고 들어가는 거. XYBAE LT인가? 어, LTLB. 자, YXA, YXRB, YXRB, ALT. 아, AAA, 어, 미안, 미안. ALT. 자, LBBRT. 아, 처음이야? 과감한 했어? 아, 세팅 잘 해놨네. 좋았어. 풀스패드도 뭐 깔면 돼요. 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확실하진 않고. 자, 여러분, 내가 하나 바꿀게. 여러분들 나랑 하고 싶지? 자, 순경으로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앞으로는 팀성경이 랜덤으로 하면 어, 여러분이 나 저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생각하면 그거 재밌겠더라고. 자, 소유자님 어서 오시고요. 첫 판은 순경으로 한 판 한 다음에 어, 두 번째 판은 랜덤 1대1로 하는 거야. 친선 게임으로. 자, 그러면 나랑 동시에 누르면 여러분 저격 가능하잖아.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슛은 반 정도. 어, 거리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슛이 잘 안 들어갈 때는 CD 슛을 눌러. CD. 자, 그러면 좀 더 슛이 잘 들어간 느낌 있고요. 이벤트 조각은 뭐 받는 게 좋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어, 오늘은 시즌카만 받을게요. 자, 06W팀을 지금 짰고 어, 또 다른 팀 원하시면 하고요. 아, 원래는 1레벨로 했는데 아, 가끔 져가지고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리고 1레벨로 하니까 어, 힘들게 이겨. 이겨도 힘들게 이기니까 시청자가 어,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는 거야 나를. 자, 그래서 안되겠어. 어, 그리고 다른 BJ들 보니까 어, 다 승용, 경험치 매긴다며. 그게 나은 것 같아. 어, 컴퓨터 고쳤어요, 분님. 글쎄, 말, 06 유럽 새로 나온 카드는 떨어지려면 오래 걸려. 항상 오래 걸리더라고. 아. 아, 오늘 오랜만에, 어, 여자친구랑, 어, 밖에 나가서, 어, 공원에 좀 갔다 왔어. 공원에 갔다 오고 어, 외식도 하고. 어, 나 오늘 처음으로 양말 있지. 양말. 그 양말에 발목 양말 알지? 발목 양말은 여기까지 오잖아. 알지? 박물 양말, 발목 양말. 그거 말고 어, 발목 양말보다 더 내려가는 거 있잖아. 아니, 여기 있으면 여기만 커버되는 거. 자, 발등하고 발가락만 커버되는 양말 있지? 뭔지 알죠? 나 남자. 자, 샤미님 땡큐. 어, 나 그거 오늘 처음 신어봤어. 아, 페이크 삭스? 그래, 페이크 삭스 맞나봐. 어, 그거 오늘 처음 신어봤어. 야, 그거 어, 반양말, 그래, 그거. 야, 씨. 아, 처음에 되게 어색한 거야. 기집애들이 신는 것 같은, 어, 그런 양말을 딱 사준 거야. 나와서, 아우, 안 신어볼 수도 없고 신어봤는데, 어, 은근히 시원하고 좋더라고. 어, 아, 내가 좀 땀이 많은 편인데 좋더라.
그리고 아니 나는 좀 양말이 좀 그렇잖아. 그래 신발 벗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어. 거부감이 있었어 분명히. 그리고 여자친구가 한마디 했어. 그런 거 안 신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야. 젊은 애들은 다 이런 거 신는다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런 거 안 신으면.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움찔 해가지고 신었어요 오늘. 괜찮더라고. 하여튼 여자친구가 뭐 사준 거나 뭐 조언 들으면 다 잘 되더라고. 여자만 잘 들어야 돼. 루이스 괜찮고요. 내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1대1 강의는 안 하고 황선홍은 참여도가 안 좋아. 참여도가 민첩도 안 좋고. 789님 어서 오시고. 좋아 이따 보여줄게요. 로또님 아까 보여줬어. 나 할배지 할배. 나 60인데 월배에도 참여도 안 좋고요. 지금 다 매겼지? 자 그럼 순경 들어갑시다. 아직도 추천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추천 안 하면 어떻게 돼? 대머리 됩니다. 자 대머리 되지 말고 추천한 방식. 자 추천 부탁드릴게요. 빨리 눌러줘. 나는 시간 안 끌고 이렇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추천 받을게요. 진우 아빠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라이브랑 펠레. 아 어렵다 그거는요. 789님 마음대로 도 돼. 호날두랑 펠레 갖고 고민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다. 그쵸? 자 반말하면 강태. 반말하면 강태. 아 이 팀은 좀 걱정되네. 아 나 인포메이션 잘 못해가지고. 자 추천 감사. 아 승급 받았어? 아 부캐야? 부캐 뭘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 본캐로 와서 열심히 해요. 본캐로 와서 자기 이름 올리고 누군데 누구라고 올리고 열심히 해. 야, 이 팀 좀 기대되네, 기대돼. 자, 두 번째 판은 랜덤 매칭으로 할게. 네이비도 모르고 했으니까. 자, 반말하면 강태. 자, 반말하면 강태니까 반말하지 마시고. 처음이라 그랬을 거야. 한번 봐주자. 잘생긴 우리들이 봐줍시다. 아우, 캠벨 뭐 하는 거야? 어우, 방금 봤어, 캠벨? 어우, 캠벨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우, 캠벨 실망이야. 지금 처음인가 봐줄게요. 비이라 너마저 왜 이래? 자, 비이라도 이상한데? 자,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애들 왜 이래? 포메이션 내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연계 지린다, 연계 지려. 아 아깝다. 연기 좋았었죠 지금. 아 아름다운 연기였는데. 아 왜 이렇게 잘해 근데?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데. 잠깐 폼에 좀 바꿔야겠다. 이 폼에 나 못하겠네. 이거는 이 폼에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 후반전에 바꿔볼게요. 그러면 아 역시 마무리가 아쉽네. 얘 뭐하냐. 아 진짜 애들 웃기네. 웃겨. 비에라 좋았고요. 아니 아 파울이구나. 지금 강학캠이 당연히 봤죠. 강학캠 받고 있고. 월드컵캠은 안 받아도 돼. 다 받을 필요 없어. 좋은 선수 쓰는 게 더 좋지. 그깟 케미야. 없어도 그만. 자, 위에 비었다. 위에 패스 짱이었는데. 자, 비에라 여기까지 왔어. 아, 비에라. 걸렸어. 어따가. 아니, 피구 너마저 왜 이래. 어따가 크로스라는 거야, 피구. 야 치고 빠진 게 뭐야? 치고 빠진 게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취급받니 뭘 얘기하는 거지? 최성용 상가 좋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 좋아서 벌써 걸렸어. 걸렸어. 아 이런 씨. 아니 애들 어따이딩 하는 거 지금 미치겠네. 나 아무래도 안되겠다. 자 포메이션 바꿔볼게요. 이 포메이션 약간 나랑 안 맞네. 확실히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뭐야. 나이스 컬. 자 제가 골키퍼 강제로 나온겁니다 방금. 아 지금 포메이션이 이상해. 내 포메이션이 아니야 이거. 4-1-1-4인데 엄청 헤매고 있죠. 역시 스쿼트는 안되고요. 역시 이 포메이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 이 포메이션으로 한번 바꿔서 가볼게요. 자 침투갑 스타일로. 지금 봐봐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 아 자 폼을 바꾸고 느낌 다른 나는 느낌 다른 확 느껴지는데. 아씨 아쉽네.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한 방식. 좋고. 아 라르손 이걸 뺏기냐 라르손. 아 이런 찬스를. 확실히 원래 라르손은 예리한 화려한 갱이가 있는 얘는 그게 없잖아. 아 차이가 좀 있어. 오 캠벨 좋았어. 또 라르손이네. 또 라르손. 아 짜식. 자 수비 좋았고. 이거 다음 스케줄이 너무 많이 와서 잠깐 대기. 봐야 돼. 한 판 더 할게 이 팀으로. 아 역시 큰일 났다. 오늘 양 팀 다 크로스가 이상하게 날아가네. 쉐링하면 민첩 있으니까 쓸만하던데. 확 다르던데 느낌이.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뭐 완전 날아다니는 수준은 아닌데 많이 좋아졌어. 괜찮더라고요 저는. 아 반페르시 역시 침투가 안돼. 약간 나 헤매는데 그쵸? 약간 헤매지. 걸렸어. 아 어따가니 이 크로스를. 라우드로 한 조각이면 아직 먹겠네 그쵸? 그 정도 먹겠지. 바르차 리커트 묻었다. 아 자꾸 이런 식이야. 지금 크로스 자동인가? 지금 크로스 자동이야? 왜 이래 크로스가. 아 나 미치겠네. 아 크로스 자동이네. 아 지금 아까부터 계속 크로스가 이상했어. 너무 멀리 나가는 거야 크로스가. 이거 못 바꿔? 아 초보로 돼 있네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어쩐지 지금 게임이 이상하다 했어 지금. 아 미치겠어. 지금 저기 누구야 저기 피구 크로스가 전부 다 이상하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 저거를 안 맞췄네. 끄끄끄님 어서 오시고. 역시 자동화 세팅을 잘해야 돼. 아 자동화만 안 했어도 내 생각에 한 두 골을 넣었는데. 지금 오진 찬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자, 좋았어. 자, 제발 한 골 넣고 끝내자. 아! 아, 캠벨. 자, 시즌카 캠벨은 강력한 헤딩 없나? 야, 캠벨 이거 못 넣네. 강력한 헤딩 없나? 아, 아, 아까워. 씨. 아, 없어. 어쩐지. 아, 그걸 못 넣었네. 아, 이거 원래 강력한 헤딩이 있으면 100% 들어가는데. 자, 이제는 뭐, 후반전부터는, 아, 연장에서는 좀 쉽게 갈 것 같아요. AI를 만졌기 때문에. 역시 AI가 중요해. 아, 있어? 아, 있는데 그걸 못 넣었어? 아이씨. 내가 못했나 보다. 아, 그럼 네드베드도 쓸걸. 네드베드 생각을 못했네. 아, 오졌다 패스. 아, 아깝다. 20억이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스케도 어느 정도 나오고 대장도 나오고. 14T도 괜찮고. 14T. 자, 오늘은 시즌카 위주로 가볼게요. 데가 없어. 자, 좋았어. AI 설정은 제가 방송국에 올려놨습니다. 방송국에 AI 설정 있으면 참고하세요. 나이스! 아! 크로스 말고 저기 중간 하나 있는 로빙 패스가 중간인데. 초보자들은 자동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자, 크로스 방법은 유튜브 강좌 여리형의 크로스 강좌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저기 뭐야, 코너킥 강좌. 코너킥 여리형 코너킥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섞으면은 인원수에 따라 달라. 8명이면 플러스 3, 9명이면 플러스, 6명이면 플러스 3, 8명부터는 플러스 3가 그래요. 자, 투신네님, 조개구님 땡큐. 여리형 강좌 챙겨보면 월클 쉽게 갑니다. 지금 봤어? 반페르시 뛰다 멈추는 거 봤어요? 본 사람 있나? 저게 이제 참여도가 좀 안 좋아서 뛰다 멈추는 거지. 커팅 오졌고. 좋았어. 가자 가자 또 가자. 아, 이걸 뺏기네. 아, 그러니까 스캔에 몰랐어. 스캔이 나이스. 내만 잘 막네. 안정적인데. 걸렸어 걸렸어. 아, 여기서 끝나네. 아, 자, 팀 잘 나왔고 마음에 듭니다. 아, 마크 자동화 설정 좀 아쉽다. 아, 라르 선수도 좋고. 자, 지금 1대1 랜덤 매치에서, 만약에 랜덤 매치에서 우리 시청자가 걸리면 한 판 하고요. 우리 시청자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때? 시청자 아닌 사람은 꼭 붙을 필요 없잖아. 자, 1대1 랜덤 매치 한번 해볼게요. 포메이션 좀 나 바꾸고 갈게. 나는 확실히 저기 뭐야, 내 포메이션으로 해야 잘 되더라. 시청자 포메이션으로 하니까 조금 안 되더라고. 내 포메이션으로 하고. 전담 선수 바꾸자. 전담 선수도 안 해놨었네. 바보같이. AI 설정 방송 제목이 여리형
여령 AI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여령 포메이션으로 나오고, 아니면 방송국에도 있어요. 방송국에 높높이면 조금 딸리고, 아 자동화는 아까 바꿨잖아. 자동화는 아까 바꿨기 때문에 잘 돼 있고 됐어 됐어. 패스존 중간 돼 있구나. 오케이. 개고생했네 이것 때문에. 아씨. 자 그럼 랜덤 매치 모발님 어서 오시고, 자 랜덤 매치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랜덤 매치 신청한 사람 있어? 자 랜덤 매치 지금 들어온 할 사람 있어요? 지금 대기 중인 사람. 자 그러면 제가 야 세 명 있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3초 뒤에 3, 2, 1. 자 매칭. 자 누구랑 누구랑 될 것인가? 공평하게 이게 이것보다 공평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자 숲속의 묵묵이님 시청자입니까? 자 시청자 아니야 이분. 자 이분 시청자야? 시청자 아니야? 시청자 아니야? 자 그러면 들어갔다 나올게. 자 아니면 들어갔다. 아니야 그 뛰었다 시청자 맞대. 시청자 맞대. 시청자 맞대. 뛰다 멈추는 거는 뛰다 멈추는 거는 참여도 때문이에요. 자 자 시청자 맞대는데 카카 발데라마? 아 어렵다. 저는 카카가 주전이고 발데라마. 아 숲속의 강아지님. 자 자 숲속의 강아지님 아시죠? 자, 방송에서는 BJ를 이기면 안 돼. 자 BJ한테 져주는 게 예의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푸트리 축하, 푸트리 축하드리고. 자, 추천 안 하면 머리가 빠질 수가 있어. 추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일부러, 네이마르 3카 나쁘지 않죠. 아, 이번에 좀 기대돼. 자, 이번에는 저기 참여, 저기 뭐야. AI를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이번 판은 좀 기대가 되네요. 네이마르 양말인지 몰랐어요. 네, 숙소에 강아지 오케이. 아까 알아들었는데 나는. 아, 뭐 저런 쓸데없는 개인기를 하고 있어. 아, 나 마루세우 턴 썼는데 잘못 나갔네. 너 들어와. 바로 찰리 집으로 들어와. 이분 잘하는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 아까 전에 그거 누르신 분은 아마 우리 시청자끼리 매칭 됐을 거야. 그럼 시청자끼리 하면 돼요. 아마 다른 분도 매칭 눌렀으면 우리 시청자끼리 됐을 확률이 높고. 아 이분 잘하는데. 연기가 굉장히 침착한데. 다 자르네. 아스피쿠에타 별비야 있다. 별비야. 유니폼 색깔이 좀 비슷해갖고 미니맵이 좀 짜증나네. 자 연기 오졌다. 연기 오졌어. 아 오졌는데. 오졌는데. 아 완전히 갖다 떠먹여줬는데. 아 이걸 못 넣냐. 야 이거 어떻게 못 넣을 수 있어, 그쵸? 바로 코앞에 갖다 줬잖아. 이거 완전 입 앞에 먹여줬는데 그걸 안 먹고 입술로 뱉어내는 우리의 반패르시. 아 이런 거를 뱉어내면 어떡하라는 거 나한테. 제주 강태해라. 물 먹는 제주 강태 좀 해줘요. 개념 없는 108 요게.
오늘 108룡이 한 마리 왔죠. 나이샷 오셨고. 방송국 영상 말고 유튜브에 방송국에는 저기 열이형 설정이 있어요. 열이형 설정. 자, 리플 봐야지. 리플 에이 상대편 센스가 없네. 아 안타깝다. 리플을 봐주셔야지. 지금 시청자분 보고 계신데. 그때 너무 강퇴하지 말고, 제가 강퇴라고 했을 때만 강퇴하고, 나머지는 채팅 금지. 우리가 뭐, 저기 뭐야. 인간도 알아서 잘 하시니까. 아, 아깝다. 이거 슈팅 쐈으면 꿀인데. 스킬 갈아타는데 어때요? 지금 완장지. 아, 우리 민감독님 완장지 나네. 방패 헤딩이 아쉽지. 그걸 못 넣나. 샘백이면 저는 캠벨 추천할게요. 검진 끝난 선수가 캠벨이고, 블랑은 약간, 아직 뭐 100% 검진 끝났다고 할 수는 없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블랑 쓰고 있지. 살 거면 지금 블랑이 싸긴 싸. 조각이라. 그런 것도 시세 생각하면 조금 괜찮고. 자, 금앤버님 어서오세요. 자, 늦게 오신 분들 추천해 주시고. 자, 스케줄은 대기 좀 너무 많아서 그걸 안 받을게요. 아 이거 어디다 패스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옵사이드. 자, 오늘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즌 가만 가고 있어요. 시즌. 야, 이거 미니맵도 잘 안 보여. 승질나게. 또 멀리 우편 두 명 있네. 아 이거 어디다 차 지금. 막아. 레만 잘하네. 레만 굉장히 안정적인데. 걸렸어. 아 아깝다. 반페르시 왼발에 딱 걸렸는데 이거. 아 이분 잘해. 방향전환이 좋아. 지금 칸나바로도 보면 잘하고 있지. 한 번도 실수도 없고. 두 판 동안 칸나바로가 뭐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잖아. 뭐 키 작아서 헤딩이 안 된다거나. 아 이거 패스 누구야 이거. 이따 이렇게 패스. 대박인데? 아 마지막에 바뀌었어. 뭐야. 월콧이 좀 의외로 존재감이 별로 없네. 월콧 별로 눈에 안 보이죠. 아 연계 좋아. 이분은 잘하는데 마무리 패스 크로스가 조금, 크로스 자리가 좀 아쉽네. 잘하는데. 야, 여기 장성 들어가겠다. 위험했어. 근데 칸나바로가 190대였으면 가격이 장난 아니었거든. 반니도 뭐 잘하고 있어요. 큰 느낌 없고. 반니 무난한 것 같아요. 반니가 지금 공격수인데 약간 지금 CF로 쓰고 있어 반니를. 월콧. 그래 이런 좋네. 월콧 좋았어. 야 겁나 빠르다. 좋아. 저 걸렸어. 그렇지. 걸렸어. 아 아깝다. 방송국의 그 공지사항 글 찾아보세요. 위에서부터. 아 아깝다. 아 스케줄은 지금 패키지 말고는 마감할게요. 너무 많아서.
자, 캔벨이다. 아. 아. 반패 진짜. 아. 반패 헤딩 진짜. 어, 아, 몇 번째냐 이거. 반패가 아까 완벽한 것도 하나 놓쳤잖아, 헤딩. 반패는 역시 발로 승부해야 돼. 끝. 끝 아니네. 어, 뭐야 이거. 야, 야 이거 뭐야? 둘이 뭐 한 거야? 둘이 얼빵 치고 있어. 자, 상대편 수고하셨고요. 아. 자. 지금 10억 06 W 스쿼드 여기까지 할게요. 자, 푸트님 어서 오시고. 아, 깜짝 놀랐어. 아, 이거 고쳐졌나? 어, 고쳐졌네. 좋았어. 즐겨찾기 하나 뭐 알림 받잖아. 그 어플 있잖아요. 즐겨찾기 어플. 잠깐만, 어, 중요한 카톡이 왔어. 귀여워. 포그바는 얼베죠. 포그바는 얼베지. 어. 여러분, 선수는 시즌카하고 스페셜은, 대부분, 저기 뭐야. 어, 월배가 좋아요. 왜냐면 월배는 히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즌카는 히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거의 90% 이상은 월배가 낫습니다. 시즌카가 월배보다 좋은 거 있나? 혹시 알면은 추천 좀 해줘봐. 어, 저는 아직 알고 있는 게 없어갖고. 자, 10억. 어. 아, 비디츠. 아, 비디츠는 있다. 비아는 아니고. 비디치는 맞을 수도 있겠다, 비야. 자, 10억 레알은, 어, 안 되고요. 자, 이거 주인분 누구였지? 어, 아프리카 리그 누구였더라? 거의 없잖아. 지금 A급, 지금 말해준 선수 중에서 A급은 없잖아. 비디치도 A급은 아니고. 아, 흥민이 좀 넣자. 맞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아. 감사합니다. 땡큐. 흥민님 어디 가셨나봐. 자, 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잘 나왔어. 아, 알론소도? 근데 대부분 여러가지로 봤을 때 저는 월배가 좋다고 봐요. 나중을 위해서도.